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동네 축구장에 깜짝 등장해 2천여 명을 몰리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오늘은 팬미팅을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박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의 등장에 뜨거운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팬미팅은 뜻밖의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용인의 한 축구장에 등장했다가 2천여 명이 몰리고 경찰까지 출동한 데 대해 손흥민은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당황스럽고 제가 뭐 운동을 하려고 간 거지 상대팀도 계시니까 또 훈련하는데 좀 방해된 것 같아서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했고. 지난 시즌 최고의 순간으로는 골이나 승리가 아닌 특별한 경험을 꼽았습니다. 오늘 우리 팀의 주장과 부주장들을 뽑겠다 이래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앞으로 다시 해보지 못할 경험이고. 월드컵 4강보다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택했고. 월드컵 우승이었으면 분명히 대한민국 월드컵 우승을 고르겠지만 저는 항상 위너가 되고 싶고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우승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겨울 법한 월드클래스 질문에도 단호했습니다. 논쟁이 없는 사람이 월드클래스죠. 저는 아직 그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현역 은퇴 후에는 축구계를 떠날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축구를 했을 때 가장 좋아한다고 저는 믿어요. 축구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 마음은 아직도 변함없이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축구클럽에서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손흥정 감독도 오늘 행사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